얼마나 정성스럽게 잘했는지. 천리 그사냐. 천리 거사를 계실 이집케 하고 자선호대 자, 그 다음에는 다음 페이지 한 줄까지 읽겠습니다. 제군 당지하라 차씨 아자니 아시소생이라. 모성 중에 사오 도주하야 병령 신고가 50여연이라. 거기까지 아주 참, 아주 극적인 장면입니다. 제군 당자라 여러분 마땅히 아십시오. 차씨 아저라 이 사람도 옆에다 세워놓고 이 사람이 본래 내 아들이었습니다. 보니까 처음부터 저기 걸음치고 똥치고 청소하고 아주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이제 그 집에서 일꾼 노릇하고 아주 그 천한 일에서부터 차츰차츰 이제 무슨 집사 노릇까지 여기저기 뭐 고방에 무슨 보물이 있고 어디에 무슨 땅이 몇평 있고 어느 나라의 회사가 어떻게 그 늘려 있고 그런 것까지를 다 알려주고 하던 그런 사람이라 그 사람이 다 파악됐어요. 그 사람을 또 옆에다 두고는 이제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 아지 소생이라 그래. 나의 소생이다 말이야. 차시 아자니 아지 소생이라 나의 소생이라. 모성 중에 저기 강원도 어디 어디 골짜기에서 사오 도주하여 나를 버리고 도주했어. 뭐 어려서 어떻게 하다가 그 아이를 잃어버렸는지 잃어버렸겠지. 뭐그 잠깐 그 아이들 그뭐 어디 시내 번화한 데 이렇게 데려 나가서. 그 아이들이 그 호기심 때문에 뭐 여기저기 그 쳐다보는 거, 감당 못 합니다. 금방 데려다 놔도 또딴데 가서 쳐다보고, 금방 데려다 놓으면 또딴데 가서 데려다보고. 그래서 어린아이들 많이 잃어버리잖아요. 한, 3살, 4살 되는 애들을. 뭐 그런 경우였겠죠. 그래서 병령 신고가, 그래 뭐 비틀거릴 병자라. 비틀거리면서 가진 고생을 한 것이 50년이라, 이 말이야. 50년 동안. 어떻게 된 건지 아버지는 그렇게 부자가 돼 있었는데 아들은 그렇게 말하자면 가난하게 가난하게 그렇게 그 말하자면 노숙자가 돼가지고 50년 생활을 그렇게 했다. 우리가 참마음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그런 그 능력을 등한시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도 없고. 알려고도 안 하고 누구에게 설명 들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믿어본 적도 없고 그 어쩌다가 또 이제 부처님하고 인연된 사람들은 참마음이니 참나니 뭐 진공묘유니 뭐 사실은 참마음 참나 이렇게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을
우리 인생을 전부 다 좌지우지하고 운영해 가지만은 그 실체를 이렇게 어떤 사물을 잡듯이 잡으려고 하면 그거 없거든요. 그 텅 빈 가운데 묘하게 있는 거야. 진공유기라. 참으로 공한 가운데. 이번에 그 저기 저 사경 전시회도 그거 나오겠네. 진공묘유 참조. 진공묘유. 세상사 그래 돼 있어요. 화엄경에는 사추공기 편을이라 은연 구성은 사추공기 편을이라 숨은 면하고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나타나지 않고 숨어 있는 면에. 뭐 일부러 숨고자 해서 숨은 것이 아니라 나타나 있지 않은 면, 또 나타나 있는 면, 사추공기 편이라 가을 하늘에 반달과 같아. 반달이 그게 반만 나타나 보이지. 예, 반은 숨어 있죠.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진공묘이라 텅 빈 가운데 또 미묘하게 있어가지고 시시비비하고 좋느니 힐느니 뭐 이쁘느니 밉느니 사랑하느니 미워하느니 온갖 그런 희로애락의 감정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세상을 엮어가잖아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엮어가는 거야. 근데 그 실체를 찾아보면 없어. 그 진공이야. 그 우리의 그 참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위대한 존재인데 참 위대한 존재인데 그것을 이해하는 그 기회도 없었고 설명 들을 기회도 없었고 내가 궁금해 한 적도 없었고 뭐 그러다가 어쩌다가 불법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서 뭔가 이제 흐릿하게라도 우리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야. 아 참나라고 하는 존재가 텅 비어서 없으면서도 또한 그게 미묘하게 있어서 묘유 미묘하게 있어서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인공위성을 만들고 그래서 달나라 별나라 막 가고 그냥 큰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별별 일을 다 꾸며내는 것이 또한 우리 인생사인 거야. 그러나 그 능력의 저변에 뭔가 실체가 알맹이가 무슨 핵이라도 하나 있는가 찾아보면 없는 거야. 그 진공이라. 철저히 공하다 이 말이야. 진공. 그러면서도 그게 들어가지고 전부를 다 하는 거야. 우리가 뭐 가자고 하면 가고 오자고 하면 오고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알고 참 부처님은 그러한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우리 중생들에게 일러준 이 사실은요. 이게 어마어마한 발견입니다. 보통 발견이 아니에요. 실제로 있는 것을 발견해서 우리에게 일렀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잘 운용을 하면은 아주 관세음보살로 살고 지장보살로 살고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살고 아미타불로 사는 그런 길이 있는데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비틀거리면서 가진 고생 다 한 지가 50년의 세월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 속에는요. 그런 무궁무진한 그 뜻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쓰시겠습니다. 제군 당지하라. 제군아 마땅히 알아라. 다시 아자니 아니 소생이라 나의 소생이라
모성중에 사오 도주하야 병영신고 비틀거릴 병자 비틀거릴 영자 영병 참마음을 모르고 이제 살아온 인생살이를 영병신고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50년이라 그 다음에는 한 줄 반 읽겠습니다. 기본자 모요 아명 모갑이니 석제 본성하야 회우 추멱하다가 호여 차간에 우회 득지 혼이 거기까지 5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기본 자, 모요. 그 근본의 자는 그 어릴 때 저주 이름이 자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최후로 이제 붙이는 게 호 해가지고 당호라 해가지고, 호는 불을 호자라. 이름 호자도 되지만 불을 호자라. 누구나 불러도 허물이 되지 않아. 근데 자는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아는 사람은 드물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모르는 거야. 본인도 모르는데 아버지니까 알게 되는 거지. 예. 무엇이라고 불렀고, 근본의, 본래의 그 자는, 무엇이라고 불렀고, 아명 모갑이다. 내 이름은 또 그때, 얘 아버지로 있을 때 이름은 무엇이다. 모갑이다. 석제 본성하야 옛날에 본래 우리가 살던 저기 강원도, 행성에 있었는가 모르겠네. 옛날에 본성에 본래의 성에 있어서 회우 추멱 하다가 근심을 품고 아이가 뭐 그 저기 잃어버렸으니까 어린아이를 두세 살 때 잃어버렸으니까 늘 그저 외동아들 하나 잃어버리고 회우 추멱이라 근심을 품고 찾고 또 찾고 추멱 여기 물어보고 저기 물어보고 뭐 좀 살다가 전국을 떠돌면서 우리 아들 못 봤냐고 우리 아들 못 봤냐고 우리 아들 이렇게 생겼는데 하고 그렇게 해도 못 찾았더니 말이야 추멱하다가 호려차간에 호련이 뜻하지 않게 내가 이렇게 내 집에 있는데 저기 문 밖에서 얼굴을 뺏고 오면 이렇게 내밀고 있었는데 지가 찾아와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멀리서 보니까 저 헐벗은 모습과
그 노숙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자기의 그 아들은 옛날 얼굴, 50년이 지났지만 착 알아보는 거야. 호루 차간에, 호련이 여기에서, 차간에서, 우회 덕지호니, 그래서 우연히 만나서 얻게 되었다. 그렇게 찾고자 했던 세월을, 그 아버지가 놓칠 까닭이 없죠. 그래서 그 왜, 그 자기 집에 와서 재산 상황을 알게 하기까지 숱한 그런 방편이 있었잖아요. 뭐 걸음을 치게 하고 무슨 품삯을 딴 데보다 배로 준다. 뭐 기름도 손 트는데 기름도 바른 기름도 준다. 뭐 초도 준다. 간장도 준다. 쌀도 준다. 양식도 뭐 보태준다. 이렇게 꼬아가지고 차츰차츰 익숙하게 그 부잣집에 가난한 사람의 부잣집에 익숙하려면 어려워요. 그 갑자기 그거 만나지 말아야 돼. 그 안 맞아 서로가. 그 서로 유유상종해야 편하지. 서로가 편하지. 촌 사람이 도시에 가가지고 도시 화려하다고 무턱대고 아무데나 커피집에 들어가가지고 커피 마시지도 못하고 흘려버려. 쏟아버린다고. 그게 차츰차츰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사람은 또 이 부잣집 아들이 되기까지, 본래 부잣집 아들인데 그 아들이 되기까지 수준이 그렇게 올라가기까지 50년 세월이 걸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불문에 귀한 지 몇 년 걸렸어요. 이제 부처님 재산 물려받을 때 됐죠. 참나를 찾을 때가 됐죠. 참나를 찾을 때가. 그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 이야기가 참 묘하죠. 거기까지입니다.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거기까지 쓰시겠습니다. 기본자 모요. 본래의 자는 뭐라고 하고 아명 모갑이니 석제 본성하야 이야기가 아주 쉽고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지만은 그 한 글자 한 글자 안에 자간에 행간에 다 쓰여 있는 그런 그 구구한 사연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풀어서 쓰기로 하면요, 풀어서 이야기하기로 하면 뭐 엄청 이야기가 많습니다. 신도님들 그럴 때 있죠. 나 무엇도 모르고 말이야. 우리 집 아이 그 저기 학교 보낸다고 부처님들 기도하면은 합격한다고 해가지고 그 소리에 속아가지고 열심히 매달렸는데 몇 번 낙방하고 막 그럭저럭 그냥 세월이 보내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부처님이 정법을 만났지 않느냐고 그런 이야기 하죠. 들어. 그래갖고 이렇게 사견도 하게 되고 부처님의 대성경전 최고 경전을 만나게 됐다. 이게 얼마나 큰 다행이냐. 내가 무슨 선을 몰랐더라면 아직도 그런 데서 헤매고 있었을 거야. 뭐 이런 소리 해가면서 이야기 다 해버렸다네. 이제 우리가 자꾸 깨어나야 돼요. 이 우리 정신적인 그 어떤 깨어남은 끝도 없습니다, 사실.
부처되기까지 계속 끊임없이 깨어나야 돼요. 우리가 이 정도 눈 뜨고 알고 있는 것이 끝이다, 다다, 천만의 말씀이죠. 회우 추멱. 그리고 몸은 비록 늙어가더라도 정신은 끊임없이 상승하고 발전하고 추명하다가 호로 차가네. 우회덕지호니 그다음에 두 줄 정도 시자 소지입니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두 줄 정도 차실 아자요 아실 기분이라 금화 소유인 일체 재물은 계시 자유며 선소 출납이 시자 소지니라 거기까지. 차실 아자요. 이 사람은 진실로 나의 아들이다 말이야. 아실 기분이라. 나는 진실로 저놈의 아버지다. 이 사람의 아버지다 말이야. 야는 나의 진짜 내 자식이고 얼마나 감동적이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이야기입니까. 요 근데 그 다음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아금 소유는 금화 소유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거 어마어마한 재산, 어마어마한 재산 상황들 금은 보화가 그냥 뭐 창고마다 가득가득하고 곡식도 뭐 가득가득하고 하루에 뭐 출납하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이 수십억이 되고 저 전 세계 그 펼쳐져 있는 그런 그 회사 지부들 뭐 이런 것들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치 그렇게 많은 거. 그리고 일체 재물은 계시 아유라, 자유라, 다 아들의 소유다. 계시 자유면, 모두가, 그 모든 것이, 나의 소유인 일체 재물은 전부 아들의 소유가 된다. 나는 이제 늙어서, 머지않아서 열반에 들 건데, 아들이 다 책임지고, 물려받게 됐단 말이야. 선수 출납은, 먼저 출납한 바는 벌써 그 집사가 돼가지고 전부 출납 문제를 다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아들인데 물려줬다고 해서 뭐 아들이 모르려니 하고 그 빌려간 돈 안 주려고 하고 그래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시자 소지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앞에서 출납한 바 그 누가 얼마나 빌려가고 뭐 이자는 얼마 내기로 했고 뭐 그 매달 이제 그 논 붙이고 밥 붙이고 해가지고 그 바치는 공출은 얼마고 이런 거 전부 시자 소지라. 이것은 전부 다 아들이 내 자식 이 옆에 있는 아들이 다 아는 바다 이 말이야. 조금도 그 뭐 딴 생각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다 아니다 알고 있다. 소지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왕 앞에서 국왕과 대신과 찰제리 거사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이렇게 크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쓰시겠습니다. 차실 아자요. 이 사람은 진실로 나의 아들이고 나의 자식이고
사실 기분이라 나는 실로 그 사람의 아버지니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잖아요. 응? 살다 살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죠. 응. 이게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법화경을 이렇게 공부할 인연이 됐으면은 사실은 참 뭐 부처님이 가진 지혜와 자비와 온갖 덕성들을 우리도 다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이고 거기에 눈뜨라 말이야. 이미 너희들에게 물려줬다. 기분이라 금화 소유인 지금 나의 소유인 언젠가 이게 가슴에 확 와닿고 그래 참 우리 인간이 본래로 이렇게 부자인 것을 하고 이거 다 무릎을 치고 그 감동에 몇 날 며칠 눈물을 흘리면서 밤잠을 안 못 자고 그렇게 감동하는 그런 그 때가 와야 되는데 야 맞아 참. 일체 재물은 그래야 밖으로 헤매지 않고 엉뚱한 짓 안 하고 본래 가지고 있는 자기 재산 거기에 눈 뜨고 그걸 관리 잘하고 엉뚱한 짓 안 하고 헤매지 않고 늘 끌떡거리고 살았는데 끌떡거리지도 않고 끌떡거린다는 말이 참 좋아요. 그러잖아요. 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본래로 늘 끌떡거리고 여기 기웃고 저기 기웃거리고 먹고 살만한데도 또 기웃거린다. 일체 재물은 계시 자유며 우리 불자들은 불교 공부 참 그 이렇게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일에 다 만족하고 공부나 부처님 공부나 남은 시간 알뜰하게 잘 해가지고 마음이 좀 더 넓어지고 마음이 좀 더 밝아졌으면 이렇게 하면서 세상 사회는 마음 탁 놔버리고 그렇게만 살 수 있으면은 그 참 엄청난 그런 공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계시 자유며 선소 출납이 시자 소진이입니다. 그 다음에는 고달라 끝까지 읽겠습니다. 세존하 시시궁자가 문부차은하고 적대환희하여 덕미증류하여 이작신념하되 아원무심 유소희구나 금차보장이 자연이지니다. 이게 이제 4대 성운, 4대 제자가 당신들이 그동안 평생 수십 년 동안 부처님 밑에서 공부하고 수행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 법학경 공부하는 입장에 와서 마음이 차 열려가지고 아 나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